평안하십니까?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2021년 신축년 소해해를 이미 맞이했죠. 올해는 특별히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흰소해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번님들이 새해에는 이렇게 되시길 기도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2절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올한 해도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계획 많이 세우셨죠? 또 그것들을 모두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신 줄로 압니다.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경청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때는요, 30분 단위로 만나요. 참, 그렇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자주 이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이제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제가 할수 있는 일이죠. 경청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저는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하고, 기도하고.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는 행위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깊은 교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호흡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으면 교회 갈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한다고 그래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기도 방법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몸이 곧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훌륭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를 할수 있는 기도의 방법, 단순해요. 의외로 가까이 있어요. 꼭 예배당 가야만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맥박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우선 자신의 맥이 뛰는 것을 가만히 관찰한 다음에 그 맥박에 맞추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청원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호흡에 맞춰서 깨어 기도하면 이게 익숙해지면요. 청원 부분을 바꿔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신의 호흡과 맥박을 관찰하며 거기에 이제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기도하는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이름을 끝없이 부르면서 이제 예수 호칭 기도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계신 내 내면을 일깨우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지금 나와 내주와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셨죠.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호흡이 있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그 사람들만이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요. 2021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여러분 하실 일이 뭐예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도 만약 하실 수 있다면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요.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2021년 한해 정말 여러분 이렇게 구독 눌러주신 구독자와 함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제 인사 들으시겠어요? 반갑소, 고맙소, 보고 싶소, 행복하소, 소외해라. 서로 인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